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의사 선생님 어지러워요. 11등급 120만원 지급됩니다. 120만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웬일이야? 엘사 운전자 보험이 11등급 시에 무려 120만원 자부상이 국내 최초로 높은 한도로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예를 들어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저 보호망이 과실이 많건 적당 간에 운전하다가 살짝 쿵 하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목 잡고 눕기만 해도 병원 가서 병원 향내만 맡아도 의사 눈빛만 봐도 14등급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 의사 선생님 어지러워요 이렇게 더 현기증 난다고 하면 뇌진탕 진단을 받아서 11등급 진단을 받습니다. 자, 국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높은 한도는 H 화재에서 무려 11등급 시에 100만원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에 9월 달에 운전자 보험 일단은 11등급 진단 시에 무려 20만원 더 올라간 120만원으로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L사 운전자 보험 가장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까지 최대한 보장이 가능하고요. 변호사 선임비는 5천만원, 그리고 벌금은 대인은 3천만원, 그리고 대물은 500만원까지 높은 한도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성은 50세 기준으로 1급 사무직 기준으로 남성 같은 경우는 6,285원, 여성은 동일한 50세 여성 1급 기준일 때 6,262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타사처럼 최소 보험료 만원이 아니고 5,000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한 달 있으면 추석 귀성길 여러가지 보행자 사고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여태까지 통계치에 의하면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운전자 보험 선택하니 의무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자부상, 자동차 부상위로금, 작년에는 14등급 기준일 때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됐지만 올해에는 30만원 축소가 되었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병원에 가서 간단한 염좌, 그 목 잡고 누우면 14등급 30만원 지급이 맞지만 의사 선생님 어지러워요 하는 순간 뇌진탕으로 간주해서 11등급 100만원, 엣지손보다는 여태까지 100만원으로 높은 한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L화재에서 이번에 9월달부터 120만원 탑재가 되었다 보니까 한도가 낮은 사람들은 자부상 다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새로 가입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중복가입, 중복보장은 안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뇌진탕으로 인해서 상해 등급을 손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경증 구분인지 아니면 상해로 다쳤는지 여러가지 손을 볼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라. L사 대면에서는 8등급부터 11등급까지 무려 120만원까지 9월달부터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동종업계의 운전자보험 타사 같은 경우는 달랑 고작 겨우 6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L화재가 높은 한도 그리고 보험료는 낮춰서 가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등급 같은 경우는 뇌진탕도 있지만 비골골절 혹은 수지골골절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 수족지관절 탈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11등급 받을 확률 매우 높기 때문에 자부상 11등급 시에 무려 120만원은 매 사고당 보장받기는 정말 가성비 좋은 운전자보험일까 생각합니다. 특히 사건 사고나 병력 있으신 분들은 간편고지에서 간편보험으로 11등급 역시 120만원으로 보험료는 조금 올라간 운전자보험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9월달 8등급부터 11등급 시에 120만원 의사선생님 어지러워요 하는 순간 120만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주평은 단순한 염자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선생님 어지러워요 120만원 띵동.